황폐하기 그지없는 행성 외계 문명의 탐사대가 도착했습니다. 그저 지도에 분류 조사할 정도의 목적이었던 탐사대는 예상 외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Once the handle was carefully turned, musty light bled into the dark abyss. 태양에서 세 번째로 위치한 이 행성, 상당한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수십억 년 전에 말이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한 아저씨의 뒤로 웬 미행이 따라붙었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따라오는 검은 차량. 차량을 몰래 따돌려버리고 아저씨가 향한 곳은 도로변에 있는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인물과의 인터뷰 진행. May I ask why you chose me? You seem like an honest man. Why don't we start with your name? So, Jalen, who are you? 상대방은 자신이 무려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I am Andromedan. 초기 단계의 문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주 규칙을 무시하고 지구는 곧 침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라코니아라는 외계인 악당한테 말이죠. 또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의 수뇌부까지 악당 외계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니 다가올 외계인의 침략에서 극소수만의 배신자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미 태양계 외곽에 도착한 외계인 함대. 지구 멸망까지 겨우 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외계인 함대. 인류에게 우호적인 외계 동맹 또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곳곳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저씨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청년. 그곳에서 아저씨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청년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죠. 우주선에게 다가가는 두 사람. 지구를 보호 중이었던 또 다른 외계 종족을 만나게 됩니다. This is Robert. I am Tendra. I am pleased to meet you. We cannot help you in this matter. I'm sorry, Robert. 하지만 이번 적만큼은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으니 그동안 모았던 지구의 데이터를 넘기고는 그대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You mean evacuating? 모든 외계 동맹들이 떠나가는 와중에 이 청년만은 지구에 남아 있었으니 임무 중 지구에서 만나게 된 한 여인. 청년은 그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Feelings I never had before. A forbidden code of conduct in my task here. Did she know the truth about you? The day approached when I had to tell her. I'm not from here. I'm not from Earth. 결국 자신이 외계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히게 되었죠. 하지만 악당 외계인들에게 납치되어 버린 여인. Her name is Alyssa, and she carries my child. 청년을 잡아들이기 위한 인질이 된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아저씨는 정부의 감시를 피해 인근에서 활동하는 동료와 접선하게 되는데. You don't know how good it is to see you, my friend Jalen. This is the gentleman that I was telling you about, Jalen. Welcome. 상황 설명과 함께 비디오를 보여주는 아저씨. 동료 또한 한 방의 사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It's documents, photos, videos, and maps. As well as a complete database of all occupants of those bases.
청년이 아저씨에게 건넸던 USB 안에는 정부에서 은폐 중이었던 수많은 사건들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당 외계인에게 협력하는 정부 사람들의 리스트와 지하 벙커의 위치, 각종 실험의 데이터가 말이죠. 거기다 비디오 영상까지. No one has a home ranch. The coordinates and the map are in this folder with the video. Guys, if I'm not out in 1 minute, you get the hell out of here. 42 levels. That's how deep this thing goes. 홀로그램으로 막혀 있는 입구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으니. Oh shit, we gotta go. 아저씨는 모든 데이터를 동료 해커에게 넘깁니다. Okay. 그 사이 여인의 위험을 텔레파시로 감지하는 안드로메다 청년. Jin. 아이를 강제로 빼앗긴 후. They took our baby. 청년은 크게 동요하게 되는데. 여인이 잡혀있는 지하기지의 좌표를 확인. 그곳까지 청년을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Despite the circumstances, I'm happy to have known you, Robert. 안드로메다 청년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그녀. 빼앗긴 연인만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죠. 텔레파시를 보내는 청년. 여인은 청년이 오는 곳을 막고자 합니다.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새 따라와버린 정부의 요원들. Get out of the vehicle now! Crush your legs, put your hands on your head! 아저씨의 동료 또한 Jason! 가차없이 살해해버립니다. 정부와 공권력, 그리고 요원들까지 외계인들과 한통속이었던 것이죠. 아저씨에게 동료의 죽음을 전하지만 They killed Shane. 이쪽도 정부의 습격이 있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해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아저씨. Listen to me very carefully. 그리고는 지하 기지로 향하는데 잡혀온 안드로메다 청년. I'll keep this brief, Jalen. We will not grant this union. 그는 연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Like your five companions before you, you will be. 악당 외계인은 청년과 연인 살해할 예정이었고, appetites of our 아이는 악당들을 위한 전사로 키워질 것이라며 말이죠. You will serve as a draconian agent. 그렇게 청년은 완벽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 기지로 숨어 들어온 아저씨. 지하에 숨겨져 있는 외계 시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혀버리게 되는데. Check him. Let me guess. Draconians? We are. Whatever your reason is for coming here, no interest in keeping you alive. 사실은 일부러 붙잡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Take him.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USB로 협상을 하러 온 곳이었거든요. Good. It would seem that your drive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that some here find distressing. Now I also have the power to keep it from going out at all. All right. What are your terms in exchange for this? USB 안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아저씨가 요구한 것은 외계인 청년과 여인의 석방이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던 청년에 대해 살짝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외계 함대의 침공까지 앞으로 5일. 지구상의 혼란을 막고 정부 요직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아저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축적한 데이터 또한 다시 청년에게 돌아가게 되며 두 사람은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킨 악당들. It's done. 하지만 아저씨는 모든 비밀 정보를 공개. Launch.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죠. On this planet Earth that you have condemned. You. 5일 후 예정대로 지구 침공을 시작하는 외계 함대. 지하 벙커로 피신한 배신자들 또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Many died. 얼마 후 청년이 이끈 안드로메다 함대가 지구의 생존자를 구출하러 왔습니다.
represent all that is left of mankind. And the Arcturus constellation is a planet very much like Earth and uninhabited. 구조된 인류를 새로운 행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안드로메다 청년. 유라티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행성에서 두 번째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인류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외계인의 침략으로 멸종될 뻔한 인류. 자기 행성으로 돌아갔던 청년이 생존자를 구출하러 온 이유는 아저씨와 여인이 보여주었던 배려와 사랑도 뿐이었네요. 살짝 음모론을 부추기는 듯한 미스터리 SF 스릴러 도미니언 드라코니안의 음모였습니다. 그래도 외계인 침략 영화인데 외계인하고 싸우는 씬은 한 번도 안 나오네요.